교수님. 예. 10번 홀 후반. 10번 후반. 오케이. 앞바람. 아, 앞바람. 오케이. 굿샷. 오케이. 93m 핀까지. 자, 앞핀인데 앞바람. 근데 원래는 여기서 난 그냥 9번 치거든. 완전 네. 앞바람이 지금 한 3클럽 정도 봐야 되는데 네. 7번 아이언. 이야, 공 휘는 거 봤어? 여기서 교훈. 다른 데를 해라. 뭘 보여주겠다고 또 7번 갔다 100m 친다고 그러다가 그러냐. 응? 자, 여기 긴 채로 맞춰치게 되면은 네. 미스가 났습니다. 미스가 나게. 좀 짧았네요. 리커버리 하는 맛. 아, 그럼요. 오. 네. 오, 나이스. 파요? 파. 오, 나이스. 자, 11번 홀.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요, 파3. 아. 거리보다는 벙커가 그렇고 그린이 안 서. 야든 줄 알고 네. 측정인데 지금 미터였는데 제가 채를 좀 6번 갖고 왔어요. 네. 178인데 178m인데 6번으로 뒷바람을 믿어보세요.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밸런스 무너지고 봤어요. 야, 내가 체중을 좀 많이 실었잖아. 네, 맞아요. 빵 실었지. 마지막에 좀 체중 못 실었, 중심 못 잡았잖아. 세게 친다고 치셨죠. 근데, 아, 이거 또, 그리 넘어와도 이런 재미가 또 있네. 그렇죠. 자, 여기 하나 팁. 네. 아까 우리 약간 대빠라는 느낌이 있었잖아. 네. 근데 만약에 우리 이제 반대로 치잖아, 공을? 네. 그러면은, 바람이 영향이 있어. 네. 뛰면은 어프로치도. 그래서 좀 낮게 치는 연습에서 내가 지금 52도로 네. 칠 건데 여기서 아마추어분들 공을 자꾸 띄우지 마시라는 얘기죠. 네. 52도로 쳐도 충분히 칠 수 있다. 한 더 쳐볼까? 연습? 연습해야 되죠? 52도인데 조금 더 오른쪽 보고 좀 쳐볼게. 나쁘지 않았어요. 이렇게. 아, 세이브 부탁드려요. 아, 보기. 아쉽네요. 이렇게 보기. 네. 이렇게. 자, 다시. 스코어는 두 개 오버로. 어? 어? 두 개야? 네. 플러스 2. 진짜로? 네. 아, 안 되는데. 자, 몇 번 홀이죠? 12번 홀. 12번 홀. 피니쉬가 로우 피니쉬니까 약간 로우 피니쉬 한번 빼볼게. 로우 피니쉬. 버디폿. 남피디 왼쪽이라고 했죠? 네. 그래요. 왼쪽 안쪽이요. 버디폿 채워. 이렇게 볼 거 이렇게? 우리 나. 효과 있어 이거. 그렇죠. 아. 나이스 봐. 아. 근데 그때 급격하게 휘어서 급격하게. 그렇죠. 그렇죠.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네. 야, 아깝다. 13번을 파5 공략은 네. 저 카트 네. 나무 위로 넘겨서 네. 좀 최단 거리로 한번 쳐볼게요. 잘 맞으셨어? 잘 맞은 샷은 보질 않아. 아, 알겠습니다. 진짜 지금 순간에 네. 요 잔디 딱 밟을 때 그 느낌 있지? 네. 그걸 계속 느끼고 있었어. 아, 행복하다. 행복하다. 남 PD하고 같이 라운딩 하면서 이렇게
여유롭게 골프 얘기도 하고 상황별 샷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 원했었는데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해외에서 찍은 거 처음이잖아 지금. 아 그렇죠. 한다 하는데 지금 작년에 바빠서 못 갔었고 네. 또 이제 올해 진짜 전지훈련 통해서 네. 우리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제 하고 있지. 그래서 순간에 아 진짜 너무 좋다. 잔디 밟는 느낌이 아까 좋았어. 소리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요 카바 보면서 아 옛날엔 약간 여성적인 느낌. 여성 호르몬. 근데 이게 카바 이뻐. 헬로우 라라. 요 스마일. 네? 이게 스마일 왜일까요? 오빈에도 웃으시라는 얘기예요. 스마일. 자 183 아 메타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4번일까 5번일까 고민인데 네. 그린이 약간 좀 위에 있어요. 네. 그래서 4번 아이언 한번 공략 한번 해볼게요.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벙커 폭이 아 그린 폭이 좀 좁으니까는 네. 조금 벙커에 좀 위험이 있긴 하지만은 네. 그래도 난 벙커샷을 자신 있으니까는 네. 그린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. 자. 네. 페이드 공략이셨나요? 페이드 공략이었어요. 지금 드로우 페이드 다 둘 다 가능한데 네. 지금 여기 상황을 봤을 때 약간 바람도 이쪽으로 불고 네. 왼쪽 오른쪽 바람 불어서 약간 페이드 공략했는데 페이드 안 걸렸어. 네. 그래서 지금 그림 왼쪽 벙커에 빠졌는데 네.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. 준비가 되면은 위기가 아니에요. 항상 준비가 되면 위기가 아니다. 준비가 되면은 뭐다? 기회다. 여기 턱 먹고 떨어졌어. 이렇게 클럽 패스 최대한 열고 해줘. 오케이. 근데 저런 벙커는 거리 컨트롤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충분히 해야 돼. 그 다음에 폴로스 짧게 해서 왔는데 버디펏입니다. 이거 좀 집중하셔야 돼요. 아 알겠습니다. 날 너무 많이 왔나? 나이스파. 아 여기는 이제 14번 홀입니다. 앞에 해저드가 있어요. 여기 표지판 보면은 해저드 앞에까지 218 네. 그리고 넘어서 243인데 앞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. 정렬 왼쪽 너무 왼쪽 보면 안 좋을 것 같아. 굿샷. 팀이 너무 늦지 않으면은 카트 타지 마시고 내 세컨샷 자리에서 저 핀을 공략할 때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걸어가면은 또 골프는 또 재밌는 묘미가 또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거리는 가서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은 바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불어요. 저 핀 보면은 핀이 지금 엄청 휘날리고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탄도로 지금 저 노란색 말뚝이 150야드인데 어느 정도 탄도로 쳐서 방향을 잡아서 공략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안전하게 핀 오른쪽을 공략을 해서 그린의 공을 안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거리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135m 135m 부시 한번 찍어보자. 맞는지 세게 쳤으면 50-50 퐁당 할 뻔했어요. 네. 아 131m 정확하지. 기가 막히지? 7번으로 원래는 옆바람은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어. 거리를. 근데 바람이 약간 옆바람이 약간 앞바람이 있고, 로우 피쉬 하면서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릴 거야. 살짝만.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? 우리가 이미지만 해서 돌릴 수 있지. 이거를 돌린다고 해서 또 이게 안쪽이 감아버리면 또 저기 사람한테 간다고요? 요번에 내가 시도한 거는 볼 쉐핑에 좀 목적을 좀 뒀어. 일단은 오른쪽 봐서 약간 드로우 치는데 그 드로우가 우리가
이미지만 해서도 약간 도로를 만들 수 있다. 자, 이미지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치려고 이렇게 막 스윙 궤도를 한다고 하면은 손을 댄다고 하면은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있다. 저기 잠깐 어제 남편이 떨어뜨렸던 데 아닌가요 거기? 네, 똑같아요. 비슷해? 네. 어, 그래. 공략을 바꿔서 페어웨이 우측 근원 공략할 거야 지금. 굿샷. 나이스 공략대로. 2단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나는 피는 좀 바로 공략할 거예요 지금. 그냥 굴러 넘어갈 수 있거든요. 벙커 빠지더라도 자신 있게 한번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약간 열어놓고 나이스 약 아 아 굴렀다 좀 잘 떨어졌는데 아. 자, 16번 홀 파3. 16번 파3인데 150m. 아, 네. 정확한 147m인데 네. 약간 슬라이스 바람. 네. 이제 뒷바람이 약간 있는 슬라이스 바람인데 네. 제가 볼 때는 지금 8번으로 네. 좀 소프트하게 쳐가지고 네.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우측 밀렸다. 야 이게 약간 좀 왼쪽으로 가맞춰야 되는데 왼쪽 벙커니까 못 가맞췄어. 버디 퍼트. 오 갔다. 갔다. 오 나이스. 아. 와. 앞으로는 7번 홀 공략을 아예 그냥 오른쪽 끝으로 앞바람이 세긴 한데 저 나무 저렇게 나무 위로 많이 왔고요. 몇 미터 남았어요? 야 이거 138m인데 네. 벙커 뒤에 바로 핀이잖아. 네네. 아 이게 좀 애매하다. 바람이 세븐? 세븐 컵 땡큐. 피니쉬도 안 하고 쿼터 스윙 할게. 쿼터 스윙. 어 굿샷. 아 이거 버디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디 찬스. 13m. 네, 내리막. 왼쪽. 어, 우측. 또 턱시 현상. 오른쪽이야. 와, 그린이 달라. 나이스 퍼. 어, 나이스 퍼. 와, 너무 재밌다. 8번 맞고 파이팅 5 넘기면 최단 거리 남습니다. 아 굿샷 딱 200인데 여기가 쓸채가 없네. 유틸이나 3번 안에 치면 내가 지금 3번 안에 놓고 와가지고 유틸을 그냥 3번 안에 칠게 그냥 4번 아이언? 200인데
아. 어, 그래도 거의 다 왔는데, 아, 채가 3번만 있었으면. 그니까는. 어. 오, 잘 뜯다. 오, 잘 뜯다. 오! 야! 오, 나이스. 이렇게. 오, 나이스 보디. 자, 오늘 원오버 쳤는데 그래 좀 많이 아쉬워요. 그냥 제가 좀 실수한 것도 많고 기회를 못 잡은 것도 많고. 그래서 하여튼 저도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네. 어,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잘 응용해 보시고요. 네. 라운드 하실 때 이제 올 시즌 시작하실 때 어, 좋은 연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MPD 수고하셨어요. 네. Bye. Bye.